그래. 자, 윤수민 선수 그 뒤에 있는 티셔츠가 뭔가요? 도메스 212라 써 있는데, 프로가 되셨죠. 장성열 선수의 뒷모습입니다. 자, 윤수민 선수에게 질문을 좀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데뷔전을 치렀어요. 5월 달에 재팬에서 프로가 되시고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미국에서 시합을 뛰지 못하는 중동 지역 강자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있는 프로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많이 갖춘 선수들이 나왔는데, 직접 프로 선수들과 나란히 서보니까 혹시 본인이 느끼는 본인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셨는지, 아니면 어떤 소감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제 기억으로 13명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제 사이즈가 제일 작았어요. 제일 작아서 사이즈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키워야 될 것 같고, 저도 성엽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등이 많이 부족해서 없지 없습니다. 네. 제가 전혀 없어서 이런 다르지 전혀 없어서 이제 등에 좀 집중해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 시간이 그래도 1년 오프시즌을 1년 동안 제대로 하는 게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오프시즌 때 저도 항상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저도 어느 정도 기대는 돼요. 본인 스스로한테 지금 그때 아시아 그랑프리 때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갔죠? 제가 아마 90kg 정도 나갔어요. 그게 이제 94kg이 맥시멈인가요? 네네. 94kg. 90kg가 로딩 끝나고 나서 90kg. 아, 개체 때는 더 적고. 아마 한 7kg 정도 더 찌울 수 있어요. 7kg 정도. 많은 차이를 보이겠네요. 자, 이어서 되는 질문은, 보디빌딩 외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SNS 활용도 잘하는 프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보디빌더로서 자신을 프로모팅하고 싶은 선수들한테 SNS적인 면에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젊은 선수들이 이제 보디빌딩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좀 가식적인 좀 글이나 그런 걸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명언 금지. 죽어야 끝나는 게임. 댓글을 많이 거시네요. 어른이 가르쳐주면 들어. 어른이 되네. 어른이야. 어른. 자, 마지막 질문이고요. 2020년에 대한 계획이 궁금해요. 아직 지금 어린 선수이고 진행형이잖아요. 자, 올해 목표와 장기 목표. 최연소로 땄으니까 빨리 해야지. 올해 목표하고 장기적인 목표. 최연소. 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키도 있고, 이제 일단은 비시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대한 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단기 목표하고 2020년 단기 목표, 장기적으로 프로로서 목표, 그 다음에 맨즈 오픈 월장에 대한 계획,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예.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니죠? 예. 성의껏 일단 2020년은 저도 빨리 대회를 뛰고 싶은데, 아까 말씀했듯이 제 사이즈를 좀 많이 키워야 돼가지고 내년 6월 말쯤에 시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사이즈도 좀 키우고 해서 나가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올림피아가 목표이고, 정말 힘들겠지만 탑5까지. 올림피아 탑5가 최종 목표? 네, 최종 목표고. 진짜 나중에 은퇴 전에는 2-1-2 한번 나오고 싶어요. 진짜. 2-1-2요? 네, 성엽이 형을 이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 성형을 딱 잡고 은퇴하려고. 아마 212에 나가시면 212에 여태까지 나갔던 선수 중에서 가장 큰 키를. 임종 전까지도 안 돼. 최대한 꽉꽉 채워서. 네. 예. 꽉꽉 채우면 오픈을 가. 오픈 다시 태어나도 안 될 것 같아. 아, 이 세 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 분이 친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폭력적이신 분이 제가 좀 참는 편입니다. 야, 여기까지 이제 윤수민 선수 인터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